올해 엔겔서울의 타이틀은 강북 클러스터인데요. 여러 기관이 연대하고 이들이 좀 시너지를 얻는 집합체라는 데서 좀 착안을 해서 강북 클러스터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세부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반영되는 지점까지 참여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기획단 10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또 프로그램 현장 운영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북 클러스터는 총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역문화 공론장 오픈 게더링, 강북 일상문화 플랫폼, 지역문화 기획자 역량 강화, 더아리 기획학교로 운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공론장 오픈 게더링은요, 기획단에서 나온 지역문화에 대한 이슈, 프로그램 각 현장별로 나오고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이슈를 좀 토대로 해서 이것들을 같이 공론하고 좀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서울을 우리가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냐, 또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다수가 모이지 못해서 소그룹으로 다여지자 이렇게 많은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지역 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만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계속 오고 갈 수 있는 환기가 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지역 안에서 어떤 것들을 꿈꾸고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끼리의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하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이거를 발전을 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사업에 반영되진 못하더라도 이 속에서 강북구 지역문화의 이슈를 좀 발굴하게 되고, 이것들을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고 싶은지 그런 욕구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네트워크는 이제 다섯 번 중에 한 번만 PM이 가서 좀 견학을 해보는 스타일로 했고,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과정에서의 뭐 회차 수를 쓰지 말고 결과 발표로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증빙하자라는 좀 자율성을 좀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강북 일상문화 플랫폼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단위의 뭔가 사람, 예술인, 문화 공간을 좀 조명을 해서 각각의 네트워크 지원이나 프로젝트 지원을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작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산책을 돌아다니면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 혹은 도시에서 존재하고 있는 삶의 흔적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제 사비로 보통 작업을 한다면 조금씩 작은 금액이라도 이런 후원이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플랫폼은 작년이랑 동일하게 한 팀을 모아서 그 한 팀이 다섯 번 정도의 소모임을 하고 그 모임으로 그쳐서 과정을 좀 중시하는 플랫폼이었다고 하면, 프로젝트 플랫폼은 작년, 재작년 그 전에 이미 진행하셨던 분들에게 올해 좀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한 팀과 한 팀, 그 두 팀이 함께 만나서 프로젝트를 해서 결과를 좀 발표하는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콜라보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융합이 될까, 약간 이런 걱정도 처음에 앞섰는데, 접점이 딱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재밌게 잘 될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공연까지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해요. 지인 할인 해드릴게요. 예. 기시해주세요. 얼만디요? 얼마 있으신데요? 아유, 경찰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그 에너지를 보고 아, 우리에게도 저럴 때가 있었어 하면서 다시 막 열정이 생기고 에너지를 저희가 좀 많이 받았던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콜라보가 너무 좋았고 이 친구들과 다음에도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동안 국악에다가 전통무용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현대음악에다가 한번 전통무용을 매칭해보면 어떨까. 저는 서양무용 쪽이었고 유미애 선생님은 한국무용이었어요. 동서양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같이 매칭한다면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시각으로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지라는 걸 알고 싶었던 게 저희들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잘 매칭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되게 많이 협업하려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보여서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가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결과물이 좀 괜찮았거든요. 올해 첫 회치고는 너무도 괜찮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아리 기획학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라든지 기획자, 활동가, 공간 운영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활동이 어떻게 문화기획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지역이라는 접점과 만나서 활동을 해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문화예술 기획에 대한 원론적인 강의부터 다양한 지역에서 있었던 문화기획의 사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이론 강의를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식으로 강의를 듣기도 했고 또 실제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그 내용도 함께 편성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간 것 못지않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참여자분들도 자신이 활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문화기획자가 될 수 있는지 상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정을 진행하고 또 끝나고 보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 것 같고 또 이 지역 안에서 자신의 할 일에 대한 위상도 찾으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참가자들이 함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갖게 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17년에 엔게서울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5년차 때까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역 주체들 또는 공간들과의 협력인데요. 세계의 프로그램 또한 계속 사람이 또 사람을 끌고 오고 지역에 사람을 남기는 작업들을 해오고 싶었습니다. 플랫폼을 계기로 인연이 된 거라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플랫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인연들을 알게 되는 과정들이 너무 좋았고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졌으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예술인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뭔가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찾아서 어딘가로 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플랫폼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북 클러스터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 지역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진입을 하려는 예술가들이라든지 아니면 활동가들, 기획자들이 좀 문턱이 낮게 그리고 늘 열려있는 그런 통로로 진입을 할 수 있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는 주민들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도 강하고 또 골목이라든지 마을이나 기타 뭐 오래된 가게나 너무너무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좋은 행사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시민 주체 또는 참여 주체들과 이제 또 관, 저희 강북문화재단이 협업하는 과정들이 계속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저도 지역 안으로 깊이 들어온 것 같고 그 지역이 이제 저희 지역 문화에 관련해서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네, 뿌듯한 지점이 있습니다.